그러면 이 몸속의 면역 세포의 어떤 균형을 잘 맞춰주면 암세포 같은 것들도 다 이제 없애줄 수 있는 거예요. 다 저격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면역 세포 하면은요, 굉장히 우리가 보통 이제 T 세포, 뭐 수의장 세포, 뭐 NK 세포 이렇게 막 얘기하는데 각각의 작용들이 다릅니다.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보통 저격수 하면은 NK 세포를 얘기하고요. 이 NK 세포는 뭐냐면은 어떤 특정한 암세포들이 있으면은 가장 근접한 데 접근해서 죽이는 세포들인데요. 이 NK 세포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숫자가 많다면 우리가 암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이 세포가 무슨 영화에서 나오는 기관총으로 뭐 따다다당 쏘는 이거 이게 많을수록 좋다는 거 아니에요? 세포가. 그렇죠. 이제 그렇죠? NK 말 그대로 이제 내추럴 네. 이제 킬러 세포가 이제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NK 세포 같은 경우에는 양도 중요한데요. 또한 이 NK 세포 자체의 활성도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NK 세포는 이제 나쁜 세포, 나쁜 물질로 있게 되면 이제 다가가서 그 벽을 깨서 죽이는 역할을 하는데요. 활성도가 떨어지게 되면은 그런 죽이는 기능을 하지 않고 그냥 멍하니 적을 바라만 보고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활성도가 중요한데 그래서 실제로 암 환자분들을 검사를 해보면 이 NK 세포의 활성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져 있다고 그럽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그 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더니 NK 세포가 54단위에서 150단위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정상 활성도를 750으로 보자 그러면 굉장히 낮은 단계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사실 암이란 얘기는 듣기만 해도 뭔가 좀 약간 공포의 대상이 되잖아요. 근데 면역력이 떨어지기 시작한 이 중년 시기에 더 조심해야 될 암이 있을까요? 그렇죠. 미세먼지와 관련해서는 폐암이 좀 더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폐암은 사망률 1위로 단연간 이렇게 통계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생존율이 가장 낮은 암 중에 또 하나입니다. 이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폐암이 증가하는 이유를 보면은 초미세먼지가 5마이크로그램 농도가 조금 올라가면 18% 정도 폐암률이 올라가고요. 일반 미세먼지가 10마이크로그램 정도 농도가 올라가게 되면 22% 정도의 폐암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까지는 폐암이 담배하고 연관이 있었다라고 알고 있었지만 담배와 상관없는 여성분들도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런 이유들을 이제 이렇게 알아보면 이제 집밥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집에서 요리하면서도 미세먼지들이 많이 발생이 네.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폐암과 굉장히 관련이 많다 이렇게 보고 있죠. 그럼 뭐 의식만 해야 되겠네 이거죠. 큰일 났네. 네, 제가 추가적으로 또 얘기 드리면요. 폐암뿐만 아니라 사실은 미세먼지는 뭐 위암, 대장암, 간암 같은 경우에도 사망률과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서 위암 발생률이 굉장히 높고 사망률도 높은데요. 위암이 1기에 발견되면은 5년 생존율이 95% 이상이 되지만은 만약 3기 이상에서 발견이 된다면은 5년 생존율이 50% 이하로 떨어진 만큼 위험합니다. 그래서 조기 발견, 조기 진단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평상시부터 우리가 면역력을 올려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적절하게 수면을 취하고 적절한 운동과 좋은 음식을 통해서 내 몸의 면역력을 올려주는 게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 지름길입니다.